예. 네. 할 일이 좀 있지만, 아까운 술 안 쏟았어요. 네.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중요한 할 일이지, 내 다리가 나보다 술을 더 먹었어요. 왜 거기 앉아있어요? 감옥인데, 아유,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감옥인 것을, 뭐, 아유! 소장님께서 언론에 깔려 계세요. 아, 그애들의 소장님 일순 보고 뜹니다. 에이 그러시죠. 네. 왜? 보고 말이야. 보고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없어? 아, 생각났습니다. 12번 방에 있는 죄수가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네. 그렇게 그만
술만 마실 거야. 정수리군. 예. 아, 그렇지. 예. 정수리 울리잖아.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네. 누가 왔는지 좀 나가보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될까? 그럼 내가 나가봐야 된단 말인가? 아유, 소장님. 그래, 내가 가서. 내가 갈 거야. 소장님,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여자 두 명이 왔는데 얼굴 내 몸매. 아, 여자가 왔으면 대체 누구인지. 누구인지. 용건이 뭔지. 용건이 뭔지. 왜 왔는지. 왜 왔는지. 어,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봅니다. 울다와 이다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울다와 이다가 왔다고? 어떻게? 빨리 들어오라고 해! 걱정! 자, 이제 어우, 고마워. 고마워, 저희가 왜 왔는지 놀라셨겠죠? 아니,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자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백? 하녀라고? 그래서 부탁 좀 드려봤어요. 제가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어, 그런데 어, 재능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지. 어, 재능이 있다고요? 그 생지를 바랍니다.
술에 취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를 르나르 후작이라고 합니다. Oh, my friend, 르나르. 그 사람이 날 보면 안 돼요. 어디 숨을 대었어요? 숨을 곳이라면 13호 감방이 비어요. 러시! 예. 그럼 13호 감방으로 여보네. 소장님. 아가씨들. 지금부터 옷을 하나다 벗으시죠. 그래야 여기에 옷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한 저쪽으로 가시죠. 자, 바르게 가세요. 옆으로 가시죠. 구하는 건가? 혹시 그건 내가 묻고 싶었던 말이오. 잘해도 죄수. 누구라? 제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사실 제 이름은 쇠고랑이 아니라 프랑크이고 이 교도소의 소장입니다. 자네 역시 나랑 웃음 코드가 맞아. 무슨 심한 농담을. 농담이 아닙니다. 러시! 소장님,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죠, 제니. 그래, 자네가 주방에 샤브라이 아니든 나도 르나르 호작이 아닐세. 나는 오늘 이 감방에 감옥을 사놓은 존 아이젠슈타인이스. 놀리시는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돈 나이든 심사인을 제가 직접 체포했어. 나를 체포했다고? 어젯밤에? 아니, 잠옷 차림으로 부인과 저녁만 전해지고 있다군요. 내 아내하고 누가? 그 친구. 아무와 작별 키스가 무척이나 감동적이 나군요. 내 마누라하고 그 친구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마누라라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 신비오실에 있네요. 소장님, 이번에는 혼 아젠슈타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지금 아유 이 시간 대화자 손들 달라. 아니 맞아. 이 시간에 불면 비용 아니 두 배예요. 아니 그 이제 아이고 아니 왜 블린트 왜 내가 자네를 여기 오라고 했던가? 아니 이 시간 블린트 아까 간섭에 되게 와가지고 어떤 부인이 손 아이젠슈타인을 찾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의 로자린. 아니 로자린데? 내 아내 이름인데? 아 예 로자린데.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잠깐 기대하겠어. 곧 나오죠. 잠깐 줄여야겠어. 곧 나오죠.
렌즈 옷을 입고 이거 정말 이 처발이게 불렌드명 선생님 불렌드명 선생님 지금 폰 아이젠슈타인 부인이 당신 변호사 어디 갔는지 아시는 아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사랜드! 오, 이 기쁨! 드디어! 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기쁨이 없으면 남편이 곧 돌아간다고! 로사랜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부른 변호사 방법을 찾아줘야 해! 어? 저기 마치 누구가? 아
말에 요왔지 할지 나 평일한 착사에 뻔뻔스러운 거를 납작하게 하려요 말도심에 Thank you.
Guten Abend. 아, 오늘은 절슈바빙이 여러분들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한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인사만 해도 초대글을 썼지만 우리의 문화가 달라서 문화가 다르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호기심과 동경과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여행을 좋아하죠? 오늘 밤 여러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파티로 여행을 같이 다녀오신 겁니다. 맞지 않아요? 네. 저희 뮤지션 스타빙은 정말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젊은 뮤지션들을 무대에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단했고 지금 2008년도부터 10년이 넘게 18편의 오페라를 제작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오페라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저녁에 보시니까 어때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재밌고 쉽죠? 네. 저희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오페라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극 오페레타 박쥐를 여러분에게 선물했습니다. 항상 저희 전북 음악인, 전북 성악인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큰 격려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여기에는 그 아마추어 합창단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더 기쁘고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합창단에 아니면 노래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원하시면 저한테 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년도 오페라 저희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은 라보엠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런 그때도 역시 겨울이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오페라를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콜해 주시면 우리 젊은 음악인들과 같이 함께 이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